그다음에 그 드론 세대는 저당 그러니까 한 대당 3천만 원이에요. 네. 드론이 지금 아무리 농약을 친다는데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잡으면 이게 바다 대상 아닌가요? 지금 과도하다고도 이제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요. 사실은 그 드론도 이제 뭐 아무리 조달 단가라고 생각하지만 3천만 원이면 네. 이게 뭐 차 한 대 값인데요. 예. 드론이 지금 많이 좀 싸서 가격이 낮춰졌는데 한 잔 더 부재해서 오는 거는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아요. 그 다음에 이거 세대잖아요. 네. 그것도 농업법인가는 거죠. 이것도 이제 그 단체 쪽으로다가 적용이 됩니다. 그러면 이거 조정 그 저기 드론 조정 그 자격증 다 갖고 계신 거예요? 그렇죠. 일단 저희들이 지금 신청 대상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건 이제 기본으로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규모가 좀 큰데라든가 이제 이런 데를 좀 순차적으로 공급을. 그건 예산 언제 집행하죠? 드론 타는 거? 요거는 지금 이제 확정했나요? 예? 신청했어요? 예, 지금 받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드론 그 신청하는데 드론 자격증 하고요. 네. 그런 거 다 저기 어디로 가는지 하고 네. 한 가격대 그래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화를 하면 그 친구가 우리 약을 치려고 했는데 공동방제죠? 네, 공동방제. 예, 예. 그걸 좀 그런 시스템이죠. 그렇게 활용을 네, 할 겁니다. 내 개인이 소유가 되는 그 농기계가 아니라 예. 그렇죠?